오늘 등 운동 시작해볼까요? 네, 평소에 등 운동 하시고 등 운동 외에도 다른 운동 하실 때 항상 두 가지 운동 섞어서 하시는데 등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하이로 이거는 시티드로 하이로우랑 시티드로우를 섞어서 하시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등 운동을 할 때 그 등 부위에 가장 그 큰 근육 부위가 사실 광배근이잖아요. 네, 광배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엉덩이 위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럼 이 근육 전체를 다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길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쭉 늘리면 광배근이 길어질 거고 네. 이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니까 네. 이제 이러한 그 가동 범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위에서 방법. 아래 이게 이제 오버 이렇게 오버로 잡느냐 네. 언더로 잡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참여하는 어떤 그 방법론은 달라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죠 경험상 네. 제가 운동을 쭉 해보니까 네. 오버그립의 어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어떤 이러한 그 수축력보다는 언더그립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게 훨씬 더 팔꿈치를 몸 뒤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고 또 양손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한 손씩 진행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해당 근육 부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가동 범위도 늘릴 수 있고 또 한 손씩 이렇게 진행하면 또 그 운동의 양을 늘리는 약간 그 복합적인 컴파운딩 같은 어떤 그런 방법론도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그 하이로우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광배근의 이 당기는 어떤 이 동작도 중요하지만 네. 이 늘리는 동작 네. 그리고 이 풀다운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능과 함께 이 로우라고 하는 동작 있잖아요. 이게 노적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비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운동법을 이용해서 이제 광배근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광배근에 또 그 가장 집중적인 공략을 할 수 있는 앉아서 잡아당기는 어떤 이 로우 동작은 또 마찬가지로 길게 잡아당기는 어떤 그 광배근의 자극과 함께 어우러져서 광배근을 발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과거에 뭐 이렇게 바벨 로우라든지 뭐 이런 그 고전적인 어떤 운동 방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이런 플레이트 로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프리웨이트적인 자극인데 머신의 안정성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운동 종목을 묶어서 세트법을 활용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근육의 양도 빨리 얻을 수 있고 운동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또 부상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요약을 하면 얘는 이제 위에서 밀려서 올리고 늘리는 것과 함께 수축도 해주고 네. 이 로우라고 하는 그 강력한 수축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이 광배근의 발달을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시키드는 전형적인 로우 동작이니까 이 부위에 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이 두 개를 섞으면 사실 광배근의 제일 좋은 운동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이로우 먼저 이게 이제 처음에 앉으실 때 이렇게 앉아서 발판에다가 발을 올려놓거든요. 이때 무릎을 여기다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하지가 고정되게 그러니까 요 위치를 먼저 설정을 잘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잡고 앉죠. 근데 이게 의자 높이는 어떻게 설정하시죠? 의자 높이는 이제 뒤에 조절기가 있어요. 이제 기준을 자기 이제 앉아서 기준이라는 거는 앉아서 이 발 받침에 잘 발을 띄웠을 때 허벅지의 이 두께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이 팔을 이렇게 올리고 내렸을 때 네. 팔이 쭉 늘어나는 네. 이 위치가 있잖아요. 수축보다는 늘어나는 신전 위치보다 조금 더 이 위치가 더 높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너무 낮아버리면 또 안 되고 너무 적당히 잘 이렇게 당겨봐서 한 이 정도에 그 다음에 뒤에 이 플레이트가 닿지 않는 어떤 이 정도 이렇게 당겼을 때는 물론 안 닿겠지만 이렇게 놨을 때 이 의자가 낮아버리면 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셔야 돼요. 당기고 그 다음에 쭉
딱히 뭐 근육의 수축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상지를 조금 더 이쪽에 패드에 바짝 붙여갖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잡이를 네. 여기에 잡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의 방법이 되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깥쪽을 잡고 몸을 약간 바깥쪽으로 빼요. 그 상태도 조금 더 길게 나요. 길게 되죠. 그러니까 엉덩이는 가만히 있는데 상체만 좀 빼요. 상체만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일경은 이제 수축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좀 이렇게 중량을 쓰면서 범배근의 길이와 양을 얻고 살 때 이 방법을 쓰는데 훨씬 더 이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계속 당기고 그다음에 이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실 때는 항상 이쪽 잡으시고 네. 상체를 빼서 한 번씩 제가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 잡고 지금 다리가 약간 뜨는데 여기다 이거 넣었을 때 여기가 딱 껴지면 돼요. 딱 껴지면 네. 항상 보니까 종아리를 드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지 고정을 위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면 더이 지면에 자기 발받침을 발을 이렇게 잘 딛고 있다라는 거는 중심 잡기가 좋거든요. 네. 여기 부위에도 집중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주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앉아보니까 제일 깊숙이 앉아야 돼요. 상체가 그걸 필요하면 편하게 편하게 앉고 그다음에 잡을 때는 가운데. 네. 무게중심을 보통 어디다 두시? 무게중심은 갑자기 그럼 손바닥 전체에다 두시. 전체 다 줘. 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이완할 때 여기에 좀 여기쯤 이 세 개. 그래서 이완할 때랑 수축할 때 다 여기로 당기고 여기로 그래서 잡아서 붙여놓고. 자 그다음 항상 보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할 때 수축을 한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항상 모든 운동 보시면 수축을 걸어놓고. 여기서 이완을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땡겨서 땡겨서 좀 수축 딱 최대 수축 느낌이 오죠. 최대 수축을 느끼고 그렇죠. 가슴 들고 네.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가이드를 잡아놓고 네. 이제 여기로 계속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몸이 딸려가지 않으면 좀 버티면서 최대로 쭉 늘려주죠. 그러면 사실 왜 우리 그 등 운동할 때 보면 케이블 잡고서 이렇게 하는 동작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동작보다 이게 훨씬 좋은 동작이죠. 무게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상체 딸려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럴 때 치마 당겨서 옆으로 이쪽 방향으로 아주 깊이 잡아 깊이 이쪽으로 가지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연속 동작으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근데 노는 속도를 더 천천히 땅 천천히 딱 최대 수축에서 0.5초 멈추고 바로 멈춘다는 의미보다는 수축 멈췄을 때 즉각 바로 이제 그 신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축 딱 한번 되자마자 바로 저항을 주는 거죠. 저항을 이완을 예. 네. 이제 맨손으로 해본다면 이완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우쓱하고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대로 잡아 당겨놓고 여기서 수축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신전에 최대 길이 이완을 놓고 그다음에 당기고 둘, 셋 당기고 둘, 셋 멈춘다는 의미보다는 가장 많이 수축을 시키고 천천히 놓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팔꿈치가 몸쪽에 이렇게 붙어서 하면 수축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 근데 그거는 무게가 가벼우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무게가 무거우면 잘못하면 이제 팔꿈치를 움직인다고 해서 어깨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네. 그대로 근데 이 팔꿈치 몸쪽으로 좀 그러면 사실 좋아. 근데 이제 좋긴 좋은데 무거우면 사실 이게 이제 광배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무게가 적당하면 이제 그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거우면 사실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고반복을 하면 근육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되죠. 네. 고중량을 가지고 고반복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니까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실 때 보통 한 12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무게를 가지고 그 근육의 자극을 되는 최대 수축, 그다음에 최대 신전
그다음에 그걸 리드미컬하게 당기고 멈추지 말고 바로 저항 주면서 놓고 바로 당기고 저항 주고 놓고 이거를 마치 이제 카운트를 이용한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항상 중요한 건 최대로 그렇죠. 근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광배를 최대로 광배 건배는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늘려야 그만큼 여기가 이제 손상을 입으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 어깨는 가만히 있고 팔만 이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놓고 약간 이렇게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긴 맞는데 여기를 잘 활용 못하는 거죠. 광배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 어깨 전체를 이렇게 아래로 하강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배근의 기능을 가지고 이 무게 저항을 줘야지 이 어깨 관절의 이 움직임을 가지고 기구를 당기려고 해서 나와요. 하여튼 광배근의 기능을 이용해라.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 광배 느낌을 좀 알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렇게 당겨놓고 딱 이렇게 하면 여기 수축력이 느껴질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시선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보시고 위를 보는 게 좋죠. 위를 보고 허리는 이렇게 최대한 펴서 아치. 아치보다는 가슴을 들고 가슴을 든대. 허리를 너무 밀면 또 허리가 아프니까 하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에는 힘을 따로 주지 않으시고 그냥 잡고 시선잡이를 잡고 코에는 굳이 그렇게 강한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완을 할 때 이쪽 발에다 힘을 주시죠. 네. 앞다리라고. TV라고 하면 이쪽 발에다 힘을 줘서 이렇게 앞다리라고. 반대쪽으로 할 때는 그 반대쪽 발에 힘을 주고 힘을 줘서 앞다리라고. 그 다음에 상체 고정시켜놓고 그대로 당기고 그다음에 천천히. 시선은 계속 저기 쪽 가슴 들고 가슴 들고. 제가 해보니까 많이 누를수록 티가 근데 너무 많이 보면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실 때 등 하부에다 집중을 해야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등이 뭐 상부 승모근이 있고 광배근이 있고 이렇게 기립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광배근도 위쪽보다는 아래쪽 부위가 발달되면 이게 백포즈를 잡았을 때 훨씬 더 좋은 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부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하부라고는 여기 내가 이쪽. 사실 이 엉덩이 바로 요 윗부분 장골 부분 요 여기에서 광배근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부위가 발달되지 않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여기만 발달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촘촘하게 발달돼야 되는데 이 부위를 발달시키려면 이 부위에 자극줄 수 있는 운동법을 진행해야 되니까 하이로우 이상 좋은 운동법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가슴 들고 시선 보고 이 상태에서 하부부터 시작되는 시작도 여기를 완전히 늘려놓고 늘려놓고 이제 이쪽 그 방향으로 그냥 완전히 땡기는 거죠. 하부부터 수축한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르시죠. 어우 지금 수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바로 수축력이 오잖아요. 네, 이런 느낌에 요 가이드에서 요걸 잡아놓고 그 상태로 하자고 해서 그대로 쭉 늘리고 하부에 집중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요게 좋아요. 잘 움직이네. 그래서 하부부터 이런 식으로 쫙 오케이. 지금 딱 그 여기 느낌이 와요. 이때 이제 저항, 무게 저항을 주면 이 무게에 이제 더, 무게 더 많은 그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운동을 양쪽으로 이렇게 12번이나 15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바로 이제 시트를, 상복을 진행하는 거죠.